자 오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와일문 보겠습니다 와일문 While 와일문은 While 우리 저번 시간에 if문을 배웠었어요 if문은 조건문 중에서도 내가 제어문 중에서도 조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실행시키고 저렇게 실행시키고 조건이 이거일 때는 a를 실행시키고 이거일 때는 b를 실행시키고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이렇게 갈래를 나누는 걸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배울 while 문이랑 그 다음에 8강에 있는 for 문, 요렇게 두 개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래서 반복을 시켜주는 코드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while 문은 여기 보시면은 조건으로 코드를 반복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여기 while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조건을 적어요. 근데 여기 적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다 적었으면 땡땡을 달고 이제 엔터키를 내려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적는데 저는 뭐 그냥 프린트, 하이 이렇게 글자를 찍는 거를 한 줄을 적었다라고 할때 자, 얘를 우리가 조건이 참일 때에는 계속 실행을 합니다. 한번 실행하고, 조건 검사해서, 조건이 참이네. 그러면 또 실행하고, 또 검사해서, 조건 참이네. 실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계속 계속 검사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 조건이 거짓이 나올 때가 되면은, 이 와일문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와일문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자 여기에 조건이 영원히 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을 때, 자, 얘는 조건이 뭐 중간에 변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이 문장을 실행하고 돌아와도 계속 참이에요. 뭐 100번을 실행하든 1000번을 실행하든 계속 여기는 참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한루프라고 해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조건이 거짓으로 변경이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참으로 계속 여기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을 작성을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들어가는 조건이 이 안쪽에서 뭔가 변화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참이거나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돌다가 어느 순간에서 어,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 한번 밑에 예제로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음, 요거를 코드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보면 음, 프린트로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건 지울게요. 프린트는 굳이 얘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만 한번 볼게요. a라고 하는 값을 int i n p o 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받았을 때 while 문에서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입력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뭐, A 값을 처음부터 마이너스 뭐 10을 넣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한번더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조건에 맞는 값을 넣었어요. 플러스 10을 넣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A 값을 검사했을 때 3이 되니까 요 안에 포함된, 여기 지금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두줄 다. 이렇게 두 줄이 사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해서 지금 실행이 되는 중이다라는 거를 실행하고 글자를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A 값을 새롭게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 있던 A 값이 계속 유지가 돼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번 실행하고 났을 때는 매번 A를 새로 입력 받아서, 그걸로 다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 와일문이 끝나게 되겠죠. 와일문이 끝났다는 거를 좀더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와일문 바깥에 여기에 끝 이렇게 문장 하나 더 적어 줄게요. 이렇게 코딩을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본 다음에 실행해 봅니다. 뭐상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a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자, 요거는 얘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겠죠? 맨 처음에. 자, 여기서 그러면은 뭐 계속 실행을 해볼 거니까 오, 양수의 값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통과가 되죠. 이 5라는 값을 a에 대입해 보니까, 어, 이 조건이 참이 되네요. 그래서 통과해서 두 개를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 실행이라고 하는 게 찍히고, 다시 a 값을 입력받게끔 찍힙니다. 여기서 양수를 계속해서 넣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while 문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5다라고, 음수를 넣었을 때는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조건이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고 여기 끝이 나서 그 다음 밑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끝을 내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와일문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조건을 검사를 하는데 이 조건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 안쪽에서 뭔가 값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했을 때 얘네들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 검사하고, 실행하고 다시 조건 검사하고, 요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요거는, 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무한루프라고 하는 거. 이게 영원히 참일 때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 일부러, 어, 여기에 트루를 적어 넣어서, 일부러 무한루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코드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다루게 되었을 때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기초에서는 웬만하면은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게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갔어 이건 이제 무한루프가 생기는 예시인데 이거는 실행은 안 할게요 왜냐면 하 제가 파이썬을 다시 재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행은 시키지 마세요. 자,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코드를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얘가 아무리 실행이 돼도 이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계속 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계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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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몇번 반복하기 이렇게 내가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프린트 하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뭐 다섯 번 반복하고 싶다, 열번 반복하고 싶다 이렇게 특정 코드를 횟수를 반복하고 싶을 때 내가 반복하고 싶은 어 숫자를 이렇게 인트 인풋으로 입력을 받을게요. n은 int 인풋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또그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while문에서 뭐 true, false, 뭐 크다 작다 이런게 아니고 n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while문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규칙을 가지게 하면 양수가 들어갔을 때는 양수일 때는 얘를 true로 취급합니다. 자, 0이 되면은 얘를 펄스 l s e 로 취급을 해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5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n에 5를 넣어서, 자, 5다라고 한다면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true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고, 여기에 5가 찍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에서 1이 빠집니다. 5에서 1이 빠져서 다시 n 값에 저장이 되니까 n은 요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5에서 5에서 값이 4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n 값이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4를 검사하니까 양수네 실행하고 3을 검사하면 양수네 하고 실행, 실행, 실행하다가 다섯 번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n이 0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1씩 줄어들고 나면은 언젠가 0이 되는데, 이렇게 0이 돼서 검사를 하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hi를 다섯 번 찍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n 대신에 hi라고 하는 거를 글자를 적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5 하면은 다섯 번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실행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3 하면은 3번이 찍히는 겁니다. 이거를 n 값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5를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 뭐죠? 54321 하고까지만 1까지만 찍히고 0이 되었을 때는 거짓으로 취급돼서 와이 e 머니 끝나게 됩니다. 해 되시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n 번을 반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n을 집어넣고 일시 카운트를 내려서 그 횟수를 맞춰가지고 while문으로 반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숫자를 내가 어, 목표가 5다라고 한다면 1, 2, 3, 4, 5, 1씩 증가를 시켜요. 1씩 증가를 시켜서 5가 되면은 딱 끝나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입력 받는 거는 잠깐 추석 처리를 하고 while 문만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이 n이라고 하는 게 얼마에서 시작하냐 하면은 자, 1에서부터 카운트를 시작을 할게요. 1, 2, 3, 4, 5 이렇게 간다 하면 그리고 내가 이 오, n이라고 하는 숫자가 5까지 가서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조건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n이 5보다 같거나 작다 일 때는 참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일 때는 참이죠 실행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코드에서 이번에는 n을 마이너스로 숫자를 점점점 좀 내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서 1 다음에 2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3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일식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면은, 실행을 했을 때, 1, 2, 3, 4, 5, 이렇게 일식 증가하는 규칙으로 w h i l e 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 자, 요거는 같은 n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숫자가 헷갈릴 거예요. 숫자가 헷갈릴 거고, A라고 하는 거를 하나 입력을 받을게요. A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받아서 1에서부터 어, N까지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기를.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은 제가 5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그냥 여기다가 적었죠? 여기다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이 5가 정해진 게 아니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1부터 그 숫자까지 쭉 출력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는 뭐, 여기가 5였을 때 1에서부터 5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를 내가 입력받은 값 a로 바꿔주면은 실행을 해서 제가 1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while문에서 뭔가 하나일 때는 그래도 좀 변수 하나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두 개, 세 개가 관련해서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활용되는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겠죠. 자,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단어를 가지고 특정 단어가 들어오면은 이제 반복을 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처음에 ye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반복을 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줄 구분하고, yes 입력시 반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설명을 자, 처음에 텍스트에 yes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while문에서는 뭘 검사하냐, 이 텍스트가... 예스랑 똑같은지를 검사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당연히 예스가 들어있으니까 한번 실행되겠죠. 실행이 돼서 어 인풋에서 예스를 입력하면은 계속 반복을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스를 넣으면은 이 텍스트의 값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예스로 그렇게 되면은 검사했을 때 참이니까 또 실행하고 또 예스를 넣으면 검사했을 때 이게 참이니까 또 실행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예스가 아닌 그 어떤 게 들어오든 어, 여기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요거로 코딩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실행까지 해 보세요 제가 yes를 넣으면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 있게끔 계속 뜹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뭐 AAA 이렇게 다른 단어를 넣었을 때는 이번에는 바로 종료가 됩니다 자, 요거 실습해 보세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어, 'no'라고 입력을 했을 때 멈추게 만들게요. 아까랑은 상황이 전혀 반대예요. 아까는 하나의 단어만 반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어, 특정 한개 단어 빼고 전부 다 반복을 하는데 딱그 특정 단어가 들어왔을 때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멈추고자 하는 그 단어를 저는 여기서 노고라고 하겠습니다. 노라고 한다면 조건이 이번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 글자를 수정하면 노 no 입력시 멈춤 정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보세요. 자 이때는 처음에 들어있는 값이 여기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노라는 값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왜? 여기는 지금 질문이 텍스트에 들어있는 게 노랑 다른가요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있어야 참이 뜨기 때문에 노가 아닌 그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 노는 안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s가 들어있으니까 얘랑 다르죠. 그래서 이게 참이 돼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뭐 단어들, 뭐 알파벳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도 여기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다시 실행을 하지만, 노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했을 때는 얘가 거짓이 되어요. 노랑, 노랑 다르니, 이 이렇게 문장이 돼버리니까 거짓이 되어서 종료가 뜨게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실행을 했을 때, 이번에는 뭐 예스는 물론이고, 다른, 뭐, 이렇게 봐 아무거나 넣었을 때다 실행이 돼요. 근데, n 를 넣으면 종료가 딱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뭐를 넣었을 때 멈추게 만들어라. 요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거에서부터 여기 두 번째 것까지 잘 이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어, 해서, 내가 이, 이건 이제 엔드에서 이제 따서 이 또는 대문자 이, 소문자 또는 대문자 이가 입력이 됐을 때까지 반복하기니까 요거 두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멈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비어있는 거 만들어 놓고, 여기에 조건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이 또는 이 입력 시 종료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요 조건 있죠. 요 조건. 요 조건이 간혹 가다가 오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어, 소문자이나 대문자 이가 들어오면 거짓이 떠야 돼요. 여기가 최종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얘가 오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아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여기서 소문자 이를 넣었다고 할게요. 소문자 이를 넣었으면 소문자 이가 소문자 이랑 똑같지 않나요? 질문했으니까 이거는 거짓이 맞아요. 거짓인데 여기는 참이 되어버리죠. 왜, 이건 소문자랑 대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두 개는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참이 되어요 그러면, 거짓과 참이 오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가 트루아가 되어버립니다. 전체가 이제 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료가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엔드로 해줘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오면 은 걸려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뭐, A, B, C, D, 다른 거를 넣었을 때는 다 종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소문자 1을 넣었을 때도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이렇게 A, B, C, 대문자 넣다가, 대문자 1을 넣었을 때 종료가 됩니다. 소문자도 잘 적용이 되고, 대문자도 잘 적용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입력이 됐을 때 또는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여러 개의 중에서 그중에 하나가 입력이 됐을 때 종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연결되는 부분이 오 r 가 아니라 엔드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와일문에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가 어, 여기 교재에서도 끝이죠. 여기, 와일문. 와일문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우리는 8강. 보겠습니다. 8강. 8강에 이제 포문 차례입니다. 포문. 제가 아까 전에 와일문도 반복하는 거고, 포문도 반복하는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둘다 반복을 하는 건데,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 포문은 뭔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처음에 먼저 정해져 있고, 그만큼을 차례대로 실행시키는 목적의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거형 데이터, 네, 제가 앞에서 자료형 중에서 여러 개가 뭐 묶여져 있는 자료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 열거형 데이터가 여기 들어갔을 때 하나 하나 하나씩 그 값을 빼오면서 실행을 해줍니다. 제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열거형 데이터 중에 우리가 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리스트예요 리스트 우리 저번에 배웠을 때 이렇게 리스트 이름을 붙여주고 이 안에 대괄로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뭐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여기 포문에 대한 이 문법은 어떻게 정리하면 포라고 적고 i 띄우고 하고 리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데 여기에서 i라고 하는 이 값은 변수예요. 변수기 때문에 내가 넣고 싶은 이름을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뭐 a 해도 되고요, n 해도 되고, 뭐 k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 포문을 할 때, 포문을 사용을 할때 i를 많이 써요. i 그다음에 j K 요 순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 로 적을게요. 그리고 in 이라고 해서 어, in 까지는 문법이에요. 요건 이제 문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내가 열거형 데이터, 뭔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넣어놨는데. 하나하나가 i가 되어서 포문에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프린트 i를 하게 되면 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 1이 처음에 i 값에 들어가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7이 i가 되어서 출력이 되고, 5가 출력되고, 2가 출력되고, 4가 출력되고. 내가 여기 넣었던 것만큼 하나하나 차례대로 i가 되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들어있는 열광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변수를 지정해주면 이 변수 값에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대입이 되면서 실행이 되고, 끝나면은 포문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포문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랭 함수입니다. 랭 함수. 자, 이랭 함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숫자를 이 랭함수에다가 안에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어, 아예 안 넣거나, 네 개를 넣거나, 그건 안 됩니다. 딱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넣은 이 숫자들에 따라서 그 수열을 만들어줘요. 수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뭔가 이렇게 뭐 1씩 증가하는 수열, 1, 2, 3, 4, 5, 뭐 2씩 증가하는 수열, 뭐 2, 4, 6, 8, 10. 요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인 숫자들을 쭉쭉쭉쭉 나열하는 그 수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 랭함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에 내가 뭐 요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진 리스트가 있다면, 걔를 넣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은 숫자의 규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랭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랭 함수를 어, 여기에 한개 들어가는 거, 두개 들어가는 거, 세개 들어가는 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내가 랭 함수에서 5를 뭐, 넣는다라고 숫자 하나를 집어넣어 보면은 실행을 했을 때 뭐가 실행되냐 하면은 0에서부터 4까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는 시작하는 건 무조건 0에서 시작합니다. 뭐 제가 이거를 3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도 0, 1, 2, 이렇게 되고요. 뭐 7로 바꿔서 실행을 해도 0,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개를 넣었을 때는 무조건 시작하는 거는 0으로 고정이 되고 끝나는 숫자가 n 1로 적용이 돼서 우리 그 텍스트 인덱스 했던 것처럼 여기에 7을 넣으면 6까지 적용이 되고 아까 전에 3을 넣었을 때는 2까지 적용이 되고 5를 넣었을 때는 4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a를 넣었을 때는 0에서부터 a 1까지가 이 얘네의 하나의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포문과 하 썼을 때 i 값으로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뭐 활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넣어 볼게요 두 개를 넣어 보면은 이거 어, 시작하는 값을 앞에 추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그냥 7을 넣었을 때는 0에서부터 6까지였는데 하나를 앞쪽에 더 추가를 해줬을 때 시작하는 거를 2에서 시작하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2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거는 똑같이 여기 end 17에서 넣었으면은 6에서 끝나는 요 숫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뭐 1부터 10까지 이런 숫자를 많이 사용하죠. 1부터 10까지 만들고 싶었을 때는 1, 11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1, 2, 3, 4, 5, 6, 7, 8, 90. 요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했을 때는 처음에 거는 시작하는 숫자. A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어, 두 번째 값은 B-1. 똑같이 끝나는 숫자에서 빼기 1 해주는 그 적용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세 번째 숫자가 추가가 되면은 여기서 세 번째 숫자가 마지막에 추가되었을 때 앞에 두 개가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1에서 11이다 하면은 1부터 10. 숫자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칸씩 건너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두 칸씩 뛰겠다라고 하면은 0, 2, 4, 6, 8,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 요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뭔가 규칙을 가진 그 수요일이든 규칙이 있다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미션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음, 자, 요거 한번 안 보고 할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요 숫자들이, 요 숫자들이 자, 0, 1, 2, 3, 4가 되려고 하면은 랭에서 뭐, 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또는 이게 뭐세 개가 사용돼야 될지, 한 개가 사용돼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거 있죠? for i in range 에서 프린트 n t i를 하는데 이거를 세로로 하면은 숫자가 길었을 때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스크롤 내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콤마 end는 땡땡해서 여기 공백을 넣어주면은 제가 요거 밑에 거는 잠시 추석 처리할게요. 추석 처리하고 5를 했을 때 요렇게 01234라고 숫자가 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지금 첫 번째 거 정답이 공개되어 버렸네요 여기에 뭐뭐가 뭐 들어가야 될까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 요거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포문을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이 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 다 하신 분들은 한번 채팅으로 적어 봐 주셔도 됩니다 뭐뭐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거는 지금 제가 이미 답을 공개해버렸죠? 여기는 숫자 하나만, 5 이렇게 들어갔을 때 0에서부터 4까지 만들어지죠? 얘는, 이것도 방금, 아까 위에서 했네요. 그죠? 위에서 했던 거죠? 1에서부터 10까지, 369, 54321, 5, 10, 오영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시 요렇게 각각 각 수열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까지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저랑 같이 했죠. 같이 했는 거라서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으로 끝나려고 하면은 11까지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로 한번 봤었고 요거 세개는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오 그렇죠. 요거는 정답이 나왔네요. 3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끝내려고 하면 여기가 적어도 10까지는 가야 되고, 3씩 증가를 하는 거, 요거 맞아요. 정답. 그렇죠. 여기는 특징이 좀 다릅니다. 시작, 우리가 위에서는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점점점점 커졌죠. 숫자가. 어떤 규칙이었든. 근데 여기서는 큰 값에서 시작해서 점점점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5에서 시작을 합니다. 5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1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1이 아니라 한칸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갈 때한칸더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내려갈 때도 한칸더 내려가야 돼서 얘는 0까지 내려가게 되고 마이너스 1씩 쭉쭉쭉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되니까 맞아요. 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마지막은 10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그죠? 10에서 시작을 하고 하고 쭉쭉쭉쭉 그렇죠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11까지 그렇죠 내려가야 되고 숫자의 변화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수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 요것도 우리가 했던 거고, 어, 이번에는 입력받는 거,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별거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 1에서부터 5까지를 만들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1,6을 적으면 되는데, 내가 그 1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1에서부터 n까지 숫자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 자리가 n 대신에 얘가 6 대신에 n이 와야 되는데 그냥 n을 적으면 항상 끝날 때는 얘보다 빼기 1 작은 값으로 어 끝이 나기 때문에 내가 n까지 다 출력을 하려면 여기서 플러스 1을 달아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좀 내려서 실행을 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1,2,3이 쭉 실행이 되고 10을 넣으면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내가 입력받은 숫자를 여기다가 대응을 해서도 뭔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두 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두 개를 입력받아서 a와 b 두개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거를 a에서 B까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쉽게 하려면 얘를 인풋을 두 개를 해서 A과 B 둘다 이렇게 따로 입력을 받으면은 입력 받을 때는 좀 쉬워요. 이렇게 해서 자 A에서 시작한다 하면은 여기 앞자리가 A가 가야 되겠죠. B에서 끝난다 라고 하면 뒷자리가 B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5에서부터 10까지 라고 하면은 5, 6, 7, 8, 9, 10.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5와 10을, 어, 한 줄로 입력을 받고 싶다. 이렇게. 5 띄우고 10. 요렇게 한 줄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건 우리 배웠었던 것 중에서 어,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숫자 다루기 할때 숫자를 한 줄에 입력받는 것 split과 map을 통해서 입력받는 방법, 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코드는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거, 입력받는 거를 두 개를 지우고, 얘한 줄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입력을 5 컷만, 10, 컷만 아니죠? 5 스페이스 10. 요렇게 해서, 5에서부터 10까지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게 자꾸자꾸 자꾸 응용이 되는 거죠. 뒤로 가면 갈수록 섞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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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n을 입력을 받아서 아까 전에 했던 거는 1에서부터 n까지 올라가는 걸 출력을 했다 하면 지금은 n에서부터 뭐, 5를 입력했다. 그러면 5, 4, 3, 2, 1, 0 해서 0까지 출력을 하는 코드를 볼 건데, 요거 아마 쉬워서 금방 작성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코드를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타이핑을 하거나 복사를 해서 직접 실행을 해보세요. 내가 n을 입력을 받았어요. int input으로 n을 입력을 받았고, 이 상태에서 오, 이렇게 n에서 시작해서 점점점점 떨어져서 0까지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작하는 값은 n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0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한칸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뒤에 두 번째 숫자를 적어줘야 되고 숫자가 1씩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맨 마지막 숫자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5를 넣어볼게요. 5, 4, 3, 2, 1, 0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0이 싫다. 나는 1까지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0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똑같이 5를 넣었을 때,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게 포문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요거까지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하면 우리가 어 제어문 이제 거의 프로그래밍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진짜 포기를 하는 게 약간 이 부분이에요. 어 if문, while문, for문. 요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든 다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진짜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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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뒤에는 사실 막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제일 가장 초보자 분들한테는 넘기 힘든 벽의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포문도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구강에 기타 지어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앞에 했던 이품은 뭐 포문 while문을 약간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어 파이썬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continue 그리고 break 그리고 pas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continue는 내가 반복문을 하는 중에 어떤 특정 단계만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5 5, 4, 3, 2, 1,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이 중에 3을 빼먹고, 5, 4 건너뛰고, 2, 1, 이렇게 중간에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컨티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제 이렇게 반복문을 하고 있을 때, 어 아예 중단을 하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5, 4, 3, 2, 1, 이렇게 출력돼야 되는 예제에, 요 코드 그대로겠죠? 브레이크가 중간에, 뭐 여기 3에서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5, 4 까지 찍고 브레이크 만났을 때 아예 이 포문이 끝나버려요. 남아있는 게 있지만 브레이크 때문에 강제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제어문을 중단할 때 얘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패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5, 4, 3, 2, 1이 코드에 중간에 패스를 넣는다고 해도 5, 4, 3, 2, 1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세 개가 활용이 됩니다. 컨티뉴부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를 허이 드렸쓰기. 얘는 드렸쓰기 두 칸, 한 칸. 지금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 포문이 1에서부터 11까지 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간에 이포문 continue 있는 이두 줄을 뺀다면, 그냥 1에서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자, 요건 제가 옆으로 좀 보기, 보는 게 편해서, 컴마, end는 땡땡을 좀 추가해 줄게요. 여기 사이에 스페이스를 넣으면은 그 숫자 하나 하나 사이에서도 이제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봅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만들어지는 그냥 평범한 예제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요 앞에 프린트 하기 전에 if 문으로 만약에 i가 5일 때뭘 실행해라? 컨티뉴를 실행해라라고 이 if 문을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i가 5일 때는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겠죠. 실행을 하면은, 자, 여기 보이세요? 중간에 5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왜? 어, i가, 5가 아닐 때는 아예 여기 자체가 거짓이니까 얘는 실행이 한 번도 안 되죠. 그냥 쭉쭉쭉쭉 없는, 요두 줄은 거의 없는 취급을 하고 그냥 숫자를 쭉쭉쭉쭉 찍어주다가 자, i가 5가 되어서 이 조건이 참이 되었어요. 참이 되었을 때 continue를 만나면 뒤에 남은 작업이 있지만 건너뜁니다 6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5라고 하는 거는 여기 출력이 되지 못한 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 이 continue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5 다섯 번째, 5일 때에는 무시가 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실습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해보고, 이 컨티뉴를 한번 테스트해본 분들은 똑같은 위치를 이번에는 얘만 브레이크로 고쳐봐요 브레이크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뒷부분 싹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서 1, 2, 3, 4 까지만 찍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어 앞에 1, 2, 3, 4일 때까지는 제대로 잘 작동을 하다가 어 여기서 5가 되어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포문이 아예 전체가 끝이 났다는 걸알수 있어요. 뒤에 거에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아예 이 포문을 끝을 내버립니다. 빠져나오게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코드에서 뭐, 프린트, 뭐, 끝, 이런 게있었으면 얘가 여기 출력이 됐겠죠. 아예 포문을 끝내고 빠져나가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랑 브레이크랑 뭔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마지막 패스합니다. 패스. 자, 패스는 실행을 하면은 패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맞죠? 전혀 얘가 얘가 한 역할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한다이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면은 제일 이제 이상하게 이제 얘일 거예요. 왜 굳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코드로 들어 있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음 파이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어 보조 제어문이 없는데. 파이썬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제 파이썬을 작성하다가 뭔가 어 여기다가 코드를 다른 코드를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 적었어요. 아 블라블라블라 적었는데 아 얘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뭐여기는 이제 잠깐 주석 처리를 해 놓고 실행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할때 요렇게만 해 놓으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 f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문법적으로 얘네가 이제 들여쓰기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에러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아무것도 없으면 에러가 나니까 패스를 넣어서 에러를 방지하는 개념으로 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진짜 엄청, 오. 좀 특, 특이한 거긴 한데,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보면은 복잡한 코드를 짤때 얘가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continue, break, pass 까지 하면은 우리가 제어문에 대한 기초적인 그 개념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됩니다. 간단하죠? 어,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11강. 11강. 11강은 뭐냐 하면요. 앞에서 우리가 입후문을 뭐 배우고 포문을 배우고 이런 거를 배웠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 개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입후문 안에 입후문. 포문 뭐 안에 입후문. 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두 개를 섞은 건데. 포문 안쪽에다가 if문을 적었죠. 그러면 이 포문을 실행되면서 하나, 하나, 하나마다 이 if문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개의 조건문을 막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를 보고 우리는 제어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첩에 대한 예시를 좀 이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다뤄보는 건데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if 문 안에 if 문을 오, 넣었을 때, if 문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예시를 한번 봅니다. 자, 요거는 if 문의 중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 다른 조건을 if 적어서, 자, 블라블라블라. 자, 얘는 중첩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단순하게 if 문을 두개쓴 거예요. 자,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검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또 검사를 하게 되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보고 이제 중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자, if 해서 조건, 조건 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들어가니까 다시 if문이 실행이 돼요. 이번에는 조건 2 이렇게 그리고 실행코드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넣을게요. 1. 그 다음에 실행 코드 2. 자, else 실행 코드 3. 뭔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내가 만약에 조건 1을 만족을 하면은 이만큼이 다 실행이 되는 게 되겠죠. 이만큼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조건 1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실행 코드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트리처럼 조건을 쭉 따져보자면, 자, 1번 조건 1이 거짓일 때, 조건 1이 거짓일 때, 이때는 바로 누구만 실행되고 끝나냐 하면은 실행 코드 3번만 실행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2번, 그럼 이번에는 조건 1이 참이에요. 이거 소리 좀 줄일게요. 참이다. 조건 1이 참이었을 때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조건 2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가 참이고 그 다음에 조건 2번, 조건 2번이 거짓부터 할게요. 거짓이다. 요렇게. 자, 이때는 코드가 뭐가 실행될까요?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는 거짓이었어요. 이때는 얘는 여기에 조건 2번에 딸린 코드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왜? 결과적으로 얘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들여쓰기 상에서 요, 이 부분 안쪽에, 첫 번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실행 코드는 얘랑 동등한 조건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들여쓰기가 이렇게 됐으면은 조건 2가 거짓이었을 때둘다 실행이 안 되겠지만 이 조건 2번은 들여쓰기상 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1이 참이었을 때 얘가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요, 요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3번. 3번은 조건 1이 참이었어요. 1, 1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조건 2도 참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순서상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어, 조건 검사하고 참이네? 들어와서 조건 검사하고 참이네? 그러면 얘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얘가 이제 참 거짓에 상관없이 실행이 되는 애였기 때문에 1번 실행하고 나서 2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입품은 하나만 중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갈래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들여쓰기로. 들여쓰기로. 얘는 누구 조건에 붙어 있는 거구나 얘는 누구 조건에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걸 들여쓰기로 더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은 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코드가 좀 길어요. 길어서 여러분들이 얘는 어, 타이핑을 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이 복사를 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요렇게가 원래 드렸을게요. 원드렸쓰기고 요거를 채팅에도 제가 하나 붙여넣을게요 했을 때 이걸 실행을 먼저 해 볼게요. 실행을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되냐? 쭉 요거 한번 실행하면서 여러분들 파악해 보세요. 자, 나이를 제가 5살을 넣어요. 유아입니다가 뜹니다. 어, 유아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서 다5살을 넣어요. 자, 그러면 성인입니다. 가 뜹니다. 자. 어. 그다음에 여기서 어 중간에 있는 나이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눈 건데 자, F5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자, 15살을 넣었을 때는 어, 청소년입니다만 뜨는 게 아니라 청소년입니다 하고 중학생이라고 한 문장이 더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나이를 입력받았습니다. 자, 이 나이에서, if 문이 지금 어떻게 처음에 그, 적혀져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조건 if, else, if, else. 이렇게세 개가 지금 한 묶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앞에 딱딱딱 붙어 있는, 요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나이가 7살보다 작다. 19살보다 같거나 작다, 아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먼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7을 넣었을 때, 7을, 어 5를 넣었을 때는 7살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유아입니다가 출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25살을 넣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어, 7살보다 작은 거 거짓이네. 그 다음 검사를 해서 19살보다 작은 것도 거짓이네. 둘다 거짓이네라고 해서 여기 else 문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인입니다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나이, 이 19살보다 작거나 같고 7살보다는 큰이 나이에서는 들어왔을 때 일단 청소년입니다를 찍어요. 그래서 청소년입니다. 찍혔죠? 15살 때. 그리고 나서 한번더 if else if else로 이 초등 이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를 이 한번 걸러진 나이 범위 안에서 한번더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열다섯 살이라고 했을 때이 십삼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거짓에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었기 때문에 중학생하고 출력이 되어서 청소년입니다. 찍고 중학생. 요렇게 두 개가 같이 찍힌 거예요. 같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유아, 청소년, 성인을 크게 한번 나누고 그 중에서 청소년일 때만 한번 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나누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부분에 중첩 되어 있는 거 조금 복잡한 예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그 다음에 요 포문 더하기 이 부분 이게 정말 많이 쓰여 요 정말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자, 요런 게 되겠죠? 기본 형태를 보게 되면은 포문이 아까 문법이 for, i, in, r a n 이라고 해서 저는 뭐 그냥 어... 1, 10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서 1부터 10까지 사용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 if 뭐, i가 음, 큰가요 5보다 자, 이렇게 해서 print 뭐, 5보다 큰수수 이렇게 해서 같거나 큰수로 할게요. 같. 같거나 큰 수. 문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else. 보다 작은 수. 같거나 작다, 이게. 같거나. 오, 지금 순간 이게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아, 뒤에 가는 게 맞죠? 어, 순간 이게 헷갈리네요. 이렇게 했을 때, 작은 수. 내가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포문으로 1차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나서, 그 i의 값을 하나, 하나, 하나 다시 이쁜 부분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를 이제 비교를 했냐 하면은 얘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검사를 해서 5보다 같거나 크다일 때는 5보다 같거나 큰 수라고 적고 아닐 때에는 5보다 작은 수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i 값까지 앞에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내렸을 때, 자, 1부터 10까지 원래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검사를 한 거를 가지고, 내가 5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5보다 작은 수라는 글자, 요게 찍히게 되는 거고, 5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렇게 5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서 이 문장이 출력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문으로 여러 개의 내가 다루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안쪽에서 이 if문이랑 중첩을 했을 때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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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건을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거의 문제를 풀때 진짜 뭐,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좀더 알아보면은 음, 우리 예제에 있는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들여쓰기를 조금 수정을 하면 자, 요렇게 되죠. 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n을 입력을 받았어요. n은 int i n p 돼서 n 값을 입력을 받고 음, 이 상태에서 1에서부터 n까지 i 값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1에서부터 n까지. 그리고 나서 자, if 문으로 무언가를 검사를 했는데 자, 검사하는 식이 i라고 하는 숫자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여기까지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똑같나요? 0이랑 똑같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 어떨 때 참이 되냐 하면은 이 i가 3의 배수일 때이 조건이 참이 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369, 그죠? i가 3일 때, 6일 때, 9일 때는 3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 0이죠. 6을 3으로 나눠도 나머지 0이고 9를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에요. 이렇게 3의 배수일 때는 요 조건이 참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때는 프린트를 뭘 출력하냐 하면 X 표시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자, 아닐 때니까 이 숫자들을 뺀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i 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분석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자. 이 고고. 제가 뭐 10을 넣을게요. 10을 넣었을 때이거 어떻게 실행되냐 하면은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숫자에만 x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숫자들은 다 정상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어,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f 문과 if문의 중첩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사용되는 거 f 문과 if문의 중첩도 예제를 여러분들 한번 꼭 실행을 해보시고요. 자, 넘어갔어. while문과 이 품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 요것도 뭐 이제 펌문을 이해하셨으면 쉽습니다. 반복문 안쪽에다가 이 품문을 넣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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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하는 거죠. 요거는 예시를 한번 바로 볼게요. 예시를 봤을 때, 이 복사 여기서 이렇게. 이번에는 숫자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while문에서 아예 true를 적었어요. 그 말인 즉슨 이거는 무한반복하는 while문이란 뜻이에요. 왜 여기서 지금 true라고 하는 참이 조건이 변하지 않죠? 계속 계속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while문을 깨는 방법은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통해서 아까 전에 반복문을 얘가 중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이 무한반복을 정지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어떤 조건에서 브레이크가 만들어지는지 보니까, 어, 여기 숫자 1번과 숫자 2번이 같으면 된대요. 같으면 되고, 숫자 1번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0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 2번은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오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오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 숫자 1번은 1씩 증가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0이었지만 1 증가해서 그 다음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점점점점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1, 2, 3, 4, 5 해서 5 가되서 요식이 참이 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얘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 끝났다는 걸좀더 우리가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뭐 프린트에서 뭐 끝났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은 좀더 확인이 되겠죠. 자, 얘를 한번 머릿속으로 이 숫자의 흐름을 그려봅니다. 상상을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5를 넣어보겠습니다. 5를 넣었을 때 자, 지금 프린트되는 숫자는 누구냐 하면은 처음에 0으로 시작했던 이 숫자 1번이에요. 얘가 일식 증가를 하죠. 그래서 5를 넣었을 때 1, 2, 3, 4, 5이 w h i l e 문에 있는 조건 때문에 자꾸자꾸자꾸 자꾸 자꾸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다가 어떻게 되었을 때? 1번 숫자와 2번 숫자가 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얘가 증가를 해서 내가 넣었던 숫자 5랑 똑같아졌을 때 브레이크 하면서 와일문이 끝나기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 증가는 하지 않고, 여기서 메인 마지막에 적었던 이 점선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이 f 문과 와일문, 이 f 문과 포문, for문, 포문과 포문 for문 등등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마지막, 요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포문과 포문이 중첩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경우인데, 반복 안에 반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for i, in, lane 해서, 음, 1, 어... 4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i가, i가 1, 2, 3.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1, 2, 3.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포문을 한번더 만들어요. 여기에서는, 똑같이 할게요. 뭐, 마사. 요거 이제, 이따가 여기 주사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J의 값이, J의 값이 똑같이 1, 2, 3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쪽에, 프린트, I부터 찍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 프린트가, 몇 번이 실행될까? 하는 겁니다. 몇 번이 실행될까? 자,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1이 3번, 2가 3번, 3이 3번에서 총 프린트가 실행된 순서만, 개수만 따졌을 때는 9번이 실행됩니다. 9번 이해가 되시죠? 여기 들어있는 값은 규칙을 이제 뭐 모르더라도 횟수는 아홉 번이 실행이 됩니다. 이홉번이 실행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얘가 세번이 실행되죠? 1, 2, 3, 세번이 실행되는데 그 중에 1을 실행해서 내가 이 안쪽에 코드를 작동을 시키면은 그 안에서 또 J가 돌아가는 포문이 기다리고 있고 얘가 세번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포문에서 1이 완벽하게 실행될 때까지는 이 안쪽에서 얘가 3번이 실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 포문을 돌아가서 이번에는 i를 아, 1을 실행시켜야지 하고 봤을 때도 안쪽에는 얘가 3번이 실행이 되고, 3을 실행할 때도 이 안쪽에서 이 j 때문에 3번이 실행되고 하기 때문에 총3 곱하기 3으로 아홉 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i 값을 찍으면 1인 상태로 3번, 2인 상태로 3번, 3인 상태로 3번이라서 1, 1, 1, 2, 2, 3, 3, 3 이런 숫자가 찍히게 되는 거고 j 값을 찍어보세요. j 값을 찍어보면 처음에 어, 이건 이제 한번 관찰을 하고 갈까요? j 값을 찍어보면 은 1, 2, 3, 1, 2, 3, 1, 2, 3 이렇게 9번이 실행이 됩니다. 왜? 냐 하면, 처음에 i가 1인 상태에서 요거에 3번이 돌아가죠? 근데 이 3번이 돌아갈 때는 j의 값은 각각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i가 2인 상태로 얘가 3번이 돌아가는데, 그때도 1, 2, 3. 마지막 3일 때도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포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를 좀 늘려서, 아이고. 1,7, 1,7, 요거는 1에서부터 6까지, 1에서부터 6까지, 요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눈의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주사위 한 개가 1에서부터 6까지 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개, 요렇게 이제 만들어두는 거라서 1,7, 1,7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개의 주사위가 i라고 치고 나머지 하나의 주사위가 j라고 했을 때 i, j를 실행을 해 봅니다. m i, j를 실행을 해 보면 이번에 이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숫자에 짝이 나오죠? 짝이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1, 1에서부터 뭐 1, 2, 1, 3 쭉쭉쭉쭉쭉 쭉가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6, 6까지. 아이고 이게 자꾸 딸려오네요 6, 6까지. 아이고 해서총 이번에는 6 곱하기 6 해서 36개의 숫자의 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봤을 때 내가 주사위를 두개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뭐 하나의 눈이 1이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의 한쪽의 눈이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도 2번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다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주게 됩니다. 요거는 i, j를 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3으로 줄여서 봤던 것처럼 i는 처음에 1인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j가 1부터 6까지 다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i가 2인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2로 고정이 되고 여기서 j값은 1부터 6까지 반복이 되니까 요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총 4개를 배웠어요. 뭘 배웠냐 하면은 어, if 플러스 if, if를 두개 중첩하는 거. 그리고 for문에서 if를 중첩하는 거. 그리고 while문과 if를 중첩하는 거. 그리고 포문과 포문을 중첩하는 거 요렇게 네 개를 한번 예시로 배워 봤는데 이거는 뭐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라가지고 중첩은 뭐 많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종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어 여러가지 형태를 직접 더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산은 다 넘게 되는 겁니다. 제어문이라고 하는 좀큰 벽을 <laughs>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아마 이걸 다볼 시간은 안될 거예요. 얘는 이제 분량이 꽤나 많거든요. 꽤나 많아서 다볼 시간은 안될것 같고, 리스트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담아놓는 군집 자료형 중에 하나의 리스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리스트는 이름은 내가 변수 이름 짓듯이 마음대로 이제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값을 다 담으면 되는데 이렇게 문자를 담아도 되고 숫자를 담아도 되고 두 개를 섞어서 담아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가, 어, 색깔이 들어있는 자료로 이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 리스트 이름을 컬러로 짓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 컬러 이름들을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리스트는 이제 사용하는 것만 좀잘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리 라고 하는 거에, 자, A, B, C. 세개의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abc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걸 꺼내고 싶다.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값을 꺼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print 이 리스트의 대괄로를 적어서 인덱스 번호를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 문자에서 인덱스 처리했던 것처럼 얘도 맨 앞에 있는 칸이 0번 칸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리스트의 0번 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A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num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5, 3, 1, 뭐, 9. 이렇게 제가 숫자를 4개를 넣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랑 같이 이 num에 있는 리스트 중에 0번 칸을 뽑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A가 나오고, 얘는 5가 나오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우리 이제 그 문자에서 했던 것처럼 없는 번호를 넣으면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리스트에서 0번 칸, 1번 칸, 2번 칸 하면은 3번 칸이 없죠? 3번 칸이 없는데 3번 칸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한다면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것.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이 안의 값을 변경하는 것 또한 어, 요 인덱스를 통해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할게요 0, 1, 2이리스트에 2번에 있는 자리에다가 어, cc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해주세요 하고 프린트 이 리스트를 통째로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리스트에 C가 두 번째 칸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새롭게, 변수에서 값 바꾸는 것처럼 새롭게 값을 바꿔서 대입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출력을 했을 때는 이 자리가 CC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음, 우리 뭐 문자에서 했던 거에 비슷하게 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리스트 이번에는 조금 길게 A, B, C, D, E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 여기에서 B가 어디 있는지 인덱스 번호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인덱스해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2번에 있습니다라고, 0번 칸, 1번 칸, 2번 칸, 요 C는 2번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요거 우리 이제 텍스트에 다 했던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자, 값을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바꾸는 게 아니라, 요 뒤에다가 내가 G라고 하는 거, A, B, C, D, F, F라고 하는 거를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를 사용을 합니다. append, upend를 사용을 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은 항상 맨 끝에 새롭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re라고 하는 거에 f를 추가해라 하고, 리스트 전체를 출력을 해보면, 요렇게 f가 추가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내가 추가를 하기는 하되,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맨 끝에만 항상, 어펜트를 사용하면 맨 끝에만 추가가 돼요. 맨 끝에만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뭐 여기, A와 B 사이 여기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든지, 이렇게 사이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insert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추가하기 명령이지만, insert를 사용을 할 때는, 몇번 칸에다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칸의 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하고 싶은 값을 적어주면 이번에는 0번 칸에다가 AA를 추가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보세요. 여기 원래는 A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싹 뒤로 밀리고 맨앞 0번 칸을 내가 새롭게 추가한 AA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기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삭제를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값으로 삭제를 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몇번 칸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a라고 하는 값을 삭제를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aa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aa를 삭제하고 싶다 해서 실행을 하면은 aa가 빠져있죠 이렇게 삭제가 되고 반대로 어, 번호로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내가 몇 번에 있는 그 번호로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면은, 이번에도 이 AL을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DL, DL을 쓰고, 리스트 이름에서 내가 삭제하고 싶은 거에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우리 똑같이 이 연번 칸에 있는 AL을 삭제를 해 볼게요.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삭제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laughs> 그래서, 추가하는 거, 두 가지 삭제하는 거두 가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쉽고 간단한 건데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예를 들어서 어, a라고 하는 값이 in 들어있나요 어디에 리스트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지금 있죠.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합니다 없는 거를 물어볼게요 뭐 a a 없는 거를 물어보게 되면 은 당연히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in 명령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를 얻기 위해서 개수얻기 내가 여기에 지금 a b c d e 다섯 개를 넣었는데 이거를 내가 1 2 3 4 5 이렇게 세리는 게 아니고 어 코드로 몇개 있냐 이렇게 물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개 길이를 찾는 len 요겁니다. 내가 다섯 개 들어가 있을 때는 5 하고 알려 주고 뭐 여기다가 두 개의 값을 아무거나 막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값을 두개 추가했을 때 실행을 하면은 일곱 개다 하고 알려줍니다. 음. 그 다음에 어, 특정 항목의 개수. 이건 또 우리 문자 할때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만 좀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만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에 뭐, 뭐가몇개 있나? 몇가몇개 들어 있나요? 하는 거를 궁금하다 하면은 카운트를 써서 예를 들어서 자, a가 몇개 있나요? 하면 한 개죠? 그래서 1이 나오고요. e가 몇개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두개 넣어 놨으니까 e 가 나오죠. 그리고 없는 거. k가 몇개 있나요? 하면은 없으니까 0하고 띄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번에 수학할 때 했었던 합, 최대값, 뭐 최소값 요거는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룰 수 있는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숫자로 이루어진 요런 리스트가 있다면,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다면 합이나 최대값, 최소값을 아주 쉽게 리스트 이름을 담아서 구할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내가 어, 1,2,3,4,5,6,7,8,9,10이 순서대로는 아니죠. 순서대로는 아니고 이렇게 여기저기 섞어서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리스트가 하나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합은 얼마인가요? s 해서 이 리스트 이름 넣었을 때는 합을 구해주고 최소값을 찾고 최대값을 찾는 것도 리스트 이름만 넣으면 간단하게 어, 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숫자여야 돼요. 자 만약에 숫자가 아닌 이런 게 끼어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에러를 내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요소가 숫자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거 오늘 다 하겠다. 제가 지금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렬하기, 정렬. 요것도 어 이제 숫자랑 문자랑 섞여있어서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더 쉽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뭔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깔끔하게 얘네를 뭐, 점점, 점점 숫자가 올라가게, 점점, 점점 내려가게, 요렇게 정리하는 거를 보고 정렬이라고 만 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정렬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리스트에서 요, 솔트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면은, 요, 소트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면은, 정렬이 됩니다. 지금은 1, 2, 3, 4, 5, 987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정렬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자, 명령을 한번 해 주고 한번 찍어 보면은 1 2 3 4 5 6 7 8 90. 오름차순으로 싹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되게 강력한 기능인데 뭐시언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편리하게 정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렬을 하려고 하면은 막 포문을 써서 이거를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작은 값은 뭐 앞으로 땡기고 큰 값은 뒤로 밀고 이거를막 반복해서 정렬을 이뤄내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딱 명령 한 줄로 간단하게 정렬을 해줍니다. 자,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내린 차순으로 정렬을 할 때는 자, 요 안에다가 뒤집겠습니다. 뒤집는 기능을 true로 해서 넣어 줍니다. 사실 이거를 펄스로 넣었을 때 오름 차순으로 정렬이 나와요. 근데 그 펄스로 넣는 명령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고 내림 차순으로 하고 싶을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버스 트루라고 하는 값을 넣어 줘야 됩니다. 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1987654321 이렇게 정렬이 어, 내림차순으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리버스 뒤집는 건데, 자 얘는 이제 정렬은 아니에요. 정렬은 막 섞어져 있는 거를 진짜 차례대로 정리하는 거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1, 2, 3, 4, 5, 9, 8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던 거를 자, 뒤집기를 실행을 하면은 뒤에서부터 10. 6, 7, 8, 요렇게 완전히 순서를 그냥 싹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역순으로 뒤집고 싶을 때는 얘를 사용을 하면 돼요.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 시간이 딱 맞게 끝이 났습니다. 해서 우리가 리스트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를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 아주 기초 단계에서는 우리 앞에서 했던 방금 이 리스트까지만 좀 반복해서 100%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반복학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내가 잘 이해가 된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 이제 소널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웬만한 알고리즘 문제들은 요만큼 가지고도 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되게 재밌죠? 요거는, 그, 여러분들 이제 끝났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구름 IDE라고 하는 사이트에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제가 잠깐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가입을 해서, 어, 여기 이제 들어와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들어왔을 때이 코딩 문제가 있어요. 코딩 문제가 있고 뭐 여기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쪽에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쉬운 문제 여기서 별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난이도 1단계 문제를 들어갔을 때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 개짜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뭐 홀짝 판별하기 이렇게 들어가서. 뭐 입력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해주세요. 홀수인 경우에는 뭐 요거 짝수인 경우에는 요거를 출력하세요. 라는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고, 입력은 이렇게 이제 숫자 하나가 들어오고, 출력은 홀이다 짝이다. 둘 중에서 하나를 출력해라 라는 문제를 얘네가 내어줍니다. 이건 제가 풀었던 문제라서 정답 코드가 이미 적혀져 있는데, 요런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방금 했던 오, 3일 동안 배웠던 걸로도 충분히 다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 입력하는 거, 입력 받는 거는 int i n 으로 숫자 하나 입력 받죠. 그리고 나서 얘가 오, 홀수다, 짝수다 판별을 하는 거는 이제 if문으로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랑 똑같으면 짝수다 출력하고 아니면 홀수다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코드를 짜요. 짜고 나서 여기에서 한번 제출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문제를, 여기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풀었어요. 음, 근데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1단계, 2단계 문제는 우리가 3일 동안 배운 걸로도 충분히 다 풀어요. 그 이상의 문법은 1, 2단계에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 오늘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면 금방 날아가요. 머리에서 금방 날아가고 나중에 공부할 때또 처음부터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얘네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조금씩 해봅니다.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뒤에 있는 문법 공부를 같이 이어나가게 되면은 정말 탄탄하게 파이썬 기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정말 하면 할수록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초반에 어려운 부분을 좀잘 넘기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저도 오랜만에 파이썬 기초를 다시 봐서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쉽죠? 그죠? 정말 쉽죠. 그래서 어, 3일 동안 너무 열심히 우리 같이 수업한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나중에 또 다른 파이썬 중급이다, 고급 강의 같은 거 열게 되면은 열공해서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